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자회로 기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전기란 전압, 전류, 저항, 마지막 오물 법칙이 있습니다. 전기는 전자라는 작은 알맹이가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힘, 즉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압, 전류, 저항.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입니다. 둘째, 전류는 지금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는 전자의 양입니다. 마지막, 저항은 전자가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전압, 전류, 저항을 그림에 비유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물의 높이는 전압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힘을 수압이라 하듯이, 전자가 흐르는 힘을 전압이라 합니다. 둘째, 전류는 물의 양입니다. 전류는 전체 물의 양인데요. 지금 여기에 흐르고 있는 물은 전자가 흐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저항은 방해물인데요. 여기 있는 이 방해물처럼, 즉 수돗물이 나오도록 적당히 나오도록 조절하는 수도꼭지처럼 너무 많은 양의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서 다른 전자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매 법칙은 전류와 저항을 곱하여 전압을 구하는 식입니다. 1V가 있다면 1옴을 갖고 있는 저항에 1A의 전기가 흐르게 할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